그럼. 자, 그냥 백클리 한번 버텨주세요. 그 쳐봐, 더 앞에 쳐, 일부러.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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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오라고, 앞으로. 네. 앞으로 이쪽 대각선 멀리. 더, 그 드라이브잖아, 그냥 거의. 밀린 거 치라고. 어? 세게 쳐서. 그치. 잘하는데? 야, 좀 더, 더, 어렵게 해줘. 아니, 근데, 저런. 저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어? 저, 이 느낌에서 그렇게 치는 거 아니라고. 뭔지 아는데, 내가 네가 말한 게. 어. 더 낮게 줘봐. 미안. 오. 다시 괜찮은데? 어? 어, 이거, 이거, 이거. 내가 말한 거 이거. 원래 치던 대로 쳐봐. 뭐 나쁘지 않은데요? 말하는 거? 아니, 그니까, 내가 말, 동욱이가 말하는 거는 조금 더 밑에서 바닥에서 잡았을 때 말한 것 같아. 오, 쇼! 어, 완전, 그럼, 어, 스킬? 오케이. 스킬 잘못 찍은 것 같은데. 아이. 더 낮게. 완전 낮게. 완전 낮게 드라이브 줘봐. 어. 이런 거. 오. 대각으로 쳐봐. 아까. 필살기. 너 필살기. 너 필살기 써봐. 어. 자꾸 안 될 때까지 시키는 것 같은데. 어, 이렇게 안 쳤는데. 괜찮네. 잘하네. 아니, 그, 내가 네가 말한 게 뭔지는 안. 어. 난 원래 지금처럼 저 지금처럼. 어, 이렇게 스윙이, 아. 스윙 가,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성혁? 아, 뭔지 알, 뭔지 알, 무슨 말 하는 거 아니야? 대학교 치고 들어가. 아니, 근데 자주 나와. 자주 나와. 스킬이라고 해야 되나, 일단 그걸? 스윙이 자꾸 밀려도 완전 밀리게 줘봐. 넘겨서 이렇게 넘어가게 쳐야 되는데, 팔이 뒤로 쭉 넘어가야 되는데, 너는. 이런 느낌? 덜 돌아, 이 몸이. 끄는 게 더 도는 느낌. 아예 몸을 다 회전시켜야 돼. 팔 보내고. 이게 완전 돌아야 되는데. 이게 팔로우가 끝까지 안 들어오잖아. 근데 임팩트가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높여줘. 임팩트가 없는 사람들은 이거부터 가르치잖아. 끊어치라고, 그지? 그거 맞는데? 아, 걔가 이렇게 끊어치라고 가르치잖아. 근데 임팩트가 없는 사람들 끊어치는 게 맞단 말이야. 근데 이 임팩트를 때릴 수 있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더 세게 하려면 스윙을 때리면서 이렇게 가져가야 더 세진단 말이야. 물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짧게 이렇게 끊어칠 때도 있지. 우리는 이제 골라서 양쪽을 다 쓰는 거란 말이야. 근데 너무 아 뭐라고 해야 돼. 아 근데 그거는 공 치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어. 하는 게 어떤 거냐면 밀렸는데 가서 이렇게 치는 거 있어 그거. 그거 좋은 스킬은 아니에요. 네. 왜냐면 네, 그게 더 좋은 거죠. 왜냐면 밀렸으면 어떻게든 밀어내야지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하는데 그걸 대각으로 탁 때려버리니까 중간 쪽이 그냥 이렇게 완전 밀리게, 완전 더 밀리게 그냥 이렇게 낮게 치고 이렇게 준비하는 게 낫지. 그 우리가 그 반스매싱 가볍게 때리듯이 이것도 똑같이 가져가요. 백에서도 똑같이 그냥 이렇게 가져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때려버리면 똑같이 다 밀려버리잖아. 잘하는데 근데 없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하는데. 푸싱 잡는 거 그 뭐지 그 이제 미끼 살짝 미끼 뿌리면 보면은 일단 이게 보면은 이렇게 치는 방향에 따라 공이 오는 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거 방금 때린 거 했죠. 그러면은 공을 이쪽에 쳤을 때 공이 이렇게 많이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 이쪽으로 많이 치면 이렇게 많이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칠 때 그냥 툭 걸고 이제 그 이거를 잡는 거죠. 네, 이거를 좀 빨리 하면 그냥 아무 때나 걸어 툭 다시 툭 이제 딱 걸을 때 하나 둘 툭 이걸 잡는 거예요. 하나 둘 툭 준비 하나 둘 툭 준비 툭 이제 여기도 한번 걸어보세요. 이쪽 하나 툭 이렇게 잡는 걸 많이 해야 돼요. 원래 그래야 이제 이거 살짝 미끼 뿌리죠. 우리 보면은 사람들이 그냥 라켓 쥐고 있는 방향에 많이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쪽 걸면 이렇게 오고 여기 걸면 이렇게 공이 많이 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몰아서 가는
그때 우리가 알려준 몰아서 가는 게 이 원리랑 똑같은 거예요. 맞아, 맞아. 근데 이걸 일단 계속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게임할 때도 보내서 움직이고 치고 나서도 움직여주고 계속 이렇게, 이렇게 많이 이제 니랑 할 때 반대로 친다 난. 근데 아 근데 안 알려주는 건데 이거 잘. 아니 이거는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 알고 있어야 돼. 기본적인 건 기본적인 건데 네, 잘 어렵죠 이게 하면. 근데 게임할 때 다 보고 치세요? 보고 치는 게 아니라 이게 반응이. 머리가 알고 있는 건 그렇죠. 저쪽으로 밀면 이쪽으로 올 확률이 많다는 거지. 무조건 100% 오는 게 아니라 확률이 네. 많은 거지. 확률이 제일 높은 거지. 확률이 얘가 성공할 확률이 높은 이유가 뭐냐면 이 볼이 세니까 성공할 확률이 높은 거야. 기본 공이 세니까. 더 오방을 더 오방. 근데 네가 볼이 약했잖아. 근데 내가 여기서라도 끄집어서 틀 수 있단 말이야. 방향 전환 자체. 근데 방향 전환할 시간도 있어. 야! 왜 눈 세니까 도망을 못 가지. 이거 엄청 세시다. 오, 세다. 진짜 이게 와. 기분이 살짝 솔직히 나. 그럼 못 나오자. 맞아, 원래 스타일이 좀 서 치는 것 같아요. 일로 와, 건방지게 누워 살 있으래. 그니까, 안 해. 아, 기울이고 있는다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레슨 한번 받으러 가자, 레슨 한 번. 수비레슨. 이거 왜 그래? 저는 더 빨리 보내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낮출 유연히, 이렇게 준비를 잘 안 해. 그죠. 앞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잘 준비를 안 해요. 커트 위주로 많이. 맞아요. 근데, 왜냐면, 워낙, 그러니까 본인, 이게 볼이 세니까, 굳이 안 도망가도 되는 거예요, 얘는. 뭐, 저 빨리 돼야 돼요? 아니, 가야 될 거, 가야 되면. 아, 알겠습니다. 먼저 가. 네. 인사 한번 드리고 와. 여기, 약속. 어떻게 해요? 여기. 그렇습니다. 아. 어떻게 인사해야 돼요? 어? 어떻게 인사해? 안녕, 나 무현이야. 영상 편지 한번 남겨요. 여자친구분한테. 네? 뭐라고?